자, 시작하죠. 308쪽, 71번. 신고납부다. 우리가 기초가 뭐다? 양도세는 미리미리 납부하는 게 예정신고. 1년에 한번 나는 게 확정신고입니다. 1번. 뭐 팔았다? 주택. 1호자산이죠? 항상 1호자산은 말일부터 2개월. 그럼 3월 21일이니까 말일은 3월 말이죠? 더하기 2. 그러면 5월 31일까지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틀렸네요. 6월 30일이 아니라 5월 말일 더하기 2. 끝은 말일. 그리고 확정 신고 납부 시. 자, 우리가 기초가 뭐다? 양도세는 얼마? 요건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분납할 수 있죠? 예정 신고할 때 또는 확정 신고할 때 분납할 수 있어요. 그럼 분납할 수 있는 법요건. 그럼 천 초과해서 얼마까지? 2천만 원 이하까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 2천만 원이 넘어갈 때 뒤에 법조문이 뭐다?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거 뒤바뀌면 안 돼요. 2000까지는 1000을 초과하는 거, 1000을 빼고 초과할 때는 절반입니다. 그럼 이건 사례를 물어보네.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이니까 요건이 아니라 1000 초과에 들어가죠? 예, 분납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네요. 요건이 1000 초과. 그래도 2000 초과하면 틀려요. 요건이니까 틀려. 그러나 2천만 원인 경우 하면 범위를 물어보네요. 그럼 1000만 원 초과에 2000이 들어가는 이건 맞는 지문. 2천만 원 초과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인 경우는 범위니까 1000만 원 초과에 들어가죠.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가 나더라도 예정 신고해야 됩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예정 신고를 아니한 거주자는 그 다음 뭐다? 거주자가 과세 표준이 없는 경우 그럼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손해가 나거나 과세 표준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잖아요. 사례. 1600이잖아. 그럼 1600은 여기에 들어가네. 그럼 1000을 빼면 되지. 그다음 예를 들어서 1600이야. 그러면 1000을 빼니까 600. 그럼 1000만 원은 언제 내는 거야? 납기 내에 내고. 납기 후 2개월 이내에 6개월 1600. 만약에 3200이면 2천만 원 초과 절반을 자르면 되죠? 이럴 때는 1600. 1600. 결론이 뭐다? 2천까지는 1000을 빼면 돼. 1000을 빼면은 600. 2천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면은 1600.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천까지는 1000을 빼라. 그러니까 뭐다? 600만 원. 2천 넘어갈 때는 절반을 빼라. 그래서 이에는 납기 내에 내고, 이에는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에를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600만 원. 이거 따로따로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 72번. 자, 신고납부 1번. 토지 건물 1호. 같은 자산이잖아. 항상 말일부터 2개월. 분기는 들어가면 안 돼. 분기는 주식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반기라 그래요. 1호 자산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3번. 건물을 신축했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했잖아요. 근데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죠? 그럼 취득가액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럼 세금을 늘린다. 5%를 올려. 숫자가 55예요. 5%는 뭐의 5%다? 환산 취득가액에. 산출세액의 5% 하면 큰일 나요.
환산취득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래서 상출세액에 속지 말자. 자, 그다음 4번은 뭐다? 1천 초과 요건이죠? 일부를 분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겠네요. 자, 5번. 자, 누진세율 대상을 두번 이상 팔았어요. 그럼 예정 신고할 때는 뭐다? 누진이니까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 앞에 거를. 합산해서. 그래야 소득이 높아져서 세율이 높아지죠? 어떻게 신고했어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양도세 떼어먹었잖아. 그럼 무슨 신고를 다시 하라?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누진세율 대상. 두번 이상이에요, 두번 이상. 두번 이상일 때는 예정 신고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면 끝나요. 안 하면 양도세 띄어먹었어요. 세율이 낮아서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자, 그다음 310쪽으로 들어갑니다. 73번. 갑이 등기된 국내 소지 양도했다. 공장이네, 건물. 예정 신고 및 확정 신고를 물어보네. 과로. 단 매매업을 영위하지 않은 거주자다. 이거는 사업소득이죠. 사업자. 양도하고 관련이 없잖아. 언제 팔았다? 3월 15일. 그럼 건물이니까 더하기 2 and 말일. 그럼 5월 말일이 되겠네요. 6월 15일 틀렸고. 그리고 예정 신고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정 신고 세액 공제 폐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안 하면은 가산세를 붙여버려요. 강행 규정입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안 빼줘요. 자, 3번. 예정 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됐네. 그럼 확정 신고에는 다시 가산한다 땡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정에 가산세가 붙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확정 신고에는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중부과 금지, 단 예정에 붙었다면 가산세가. 자, 그다음 4번. 뭐를 신고 납부하냐? 자, 양도차익을 구하죠?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 이 과정을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그리고 확정 신고는 항상 다음 연도로 바뀌어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6월 틀렸네요. 정답은 4번이다. 자, 그다음 7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22년 5월 10일에 토지. 근데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했어요. 일반 지역이란 얘기죠. 양도. 자, 양도세 납부할 수익 1,500. 그럼 분납할 수 있죠? 분납은 얼마 할수 있어? 500만 원. 2000까지는 1000을 빼라 그랬잖아. 500만 원 분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번. 22년 7월 말일. 언제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돼? 7월 말일 맞잖아. 5월 15일이니까.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생략된 겁니다.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 그 뜻이라고요. 자, 그다음 2번은 예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 신고를 하면 예정 신고에 관한 가산세는 부과되죠? 예정 신고는 강행 규정이에요.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과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부과된다. 자, 그다음 3번.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얼마? 500만 원. 1,500이니까 500만 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면 다시 확정 신고를 해야 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누진세율 대상 두번 이상 팔았잖아. 합산해서 예정 신고해야죠. 따로따로 하면 확정 신고 다시 해야 됩니다. 정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분할 납부. 자, 분할 납부는 2개월이죠? 납기 경과 후 2개월. 그럼 예정 신고 기한이 7월 말일이죠? 여기까지 얼마 내는 거야? 1,000만 원. 2개월 이내. 그럼 9월 말일까지 뭐다?
천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천 오백이잖아. 그럼 500만 원은 9월 말일까지, 1000만 원은 예정신고 기한 7월 말까지. 그럼 9월 말까지는 500이에요. 7월 말까지는 1000이고, 이거는 뭐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 500. 납기네 금액과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그다음 7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역시 신고 납부죠? 1번. 자, 부담부증이요. 자, 부담부증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죠? 그럼 양도세도 내고 증여세도 물어야 되니까 1개월을 더 줘. 그럼 채무는 양도니까 항상 말일부터 3개월, 요에만 3개월이에요. 나머지는 다 2개월이다. 항상 말일 확인하고. 그 다음 2번.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받으면, 감면은 세금이 줄어드니까 빼고, 그리고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 빼야죠. 그 나머지만 내는 거죠. 이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한다. 아니한 틀렸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이네. 자, 또 나왔다. 2000 초과. 2000 초과할 때는, 자, 법 요건을 2000 초과, 법 요건을 물어봐요. 2000 이하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2000만 원 초과는 법조문이 뭐다? 100분의 50 이하 엔드 2개월. 아주 중요한 거요. 2000 초과 절반. 100분의 50 이하 엔드 2개월. 자, 그다음 4번 또 나왔다. 누진세율 대상 2번 이상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하여. 그럼 세금 떼어먹었으니까 하여야 한다. 그리고 5번은 당연한 거죠. 계속 출제가 되고 있네요.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7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거래 계약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했어요. 그럼 이 뜻은 뭐다? 허가받고 팔아라. 허가받고 팔아라.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모두 수령했다. 그럼 양도일이죠? 그럼 양도일이 언제야? 2월 28일. 자, 근데 허가는 언제 받았어요? 허가는 5월 30일 받았네. 5월 30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죠? 허가받고 팔라고 그러는데.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다. 유효가 돼야 신고를 받아줘요. 유효. 그래서 허가일에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예정신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만약에 확정신고를 물어보면, 확정신고를 물어보면 항상 다음 연도 5월 30일로 바뀌어요. 무조건 확정신고는 한 번이야. 다음 연도 5월 말일. 그래서 확정신고를 물어보면 무조건 다음 연도 5월 말일. 5번으로 바뀌어요. 예정신고니까 3번이다. 자, 그다음 77번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물납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물납, 분할납부를 물어보네요. 자, 1번. 또 나왔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포인트는 뭐다? 허가받기 전.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다. 그럼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죠? 말일부터 2개월은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이죠. 틀렸네요. 양도일이 아니라 허가일. 자, 그 다음 2번. 양도세로 납부할 세액 1천을 초과했다. 그러죠? 물납은 폐지가 됐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분할납부만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납부할 세액이 1천 초과죠?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중요한 거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분납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도 2개월,
양도세도 2개월,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기간이 뭐다? 6개월. 2개월이에요. 자, 그다음 4번은 뭐다?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가능합니다.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자, 그다음 5번은 뭐다? 5번은 자, 3600이잖아. 사례를 물어보죠? 그럼 2000 초과네. 2000까지는 1000을 빼라. 2000 초과는 절반을 빼라. 암산. 3600에서 절반은 뭐다? 1800.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 77번으로 들어가죠. 78번. 자, 박스 문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정. 기출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응용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네요. 자,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기출 문제가 돼야 응용 문제를 할수 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제가 기출 문제를 샅샅이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응용 문제를 풀면서 안 되는 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정신고 물어보네요. 기억. 예정신고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말일. 자, 우리가 1월 1일. 1년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이날 양도했어. 5월 15일 날 양도했다고요. 1호 자산을. 그럼 확정신고는 언제로 가는 거야?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가는 게 뭐다? 확정신고 기한이죠?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더하기 2. 말일부터. 몇 개월이냐? 2개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7월 31일까지.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확정신고는 1년에 한번 하는 거죠? 1년 소득. 1년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한달 동안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확정신고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합니다. 12월 말 성립해서 5월 한달 동안 납부하는 거예요. 확정신고는. 그러나 예정이라고 들어가면 언제 성립해? 말일부터 성립한다. 말일부터 성립해요. 말일부터. 그래서 5월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냥 소득세라고 나오면 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예정은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예정이니까 말일날 성립한다. 2번. 말일날 맞죠? 자, 그 다음 2번. 예정신고를 안 했다. 그럼 예정신고를 안 했다는 거는 무신고죠? 그럼 정부는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알려줘야죠. 결정된 세액을 알려주면 우리는 나중에 고지서 보고 납부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정신고 자진 납부하면 세액공제 폐지. 옛날에는 미리 신고하는 거니까 10% 빼줘서 폐지. 안 하면 강행규정 가산세를 붙여버립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X. 그리고 예정신고 그래도 안 했어. 불이행하면 바로 태클이 들어가죠.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럼 옳은 거는 기역, 니은밖에 없네요. 자, 그다음 오른쪽 79번. 다저 앞에서 거의 했던 거예요. 자, 1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1호 자산. 1호 자산은 항상 2개월 앞에 말일이 붙어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거 정리 잘해야 돼요. 전자가 들어가면 뭐다? 대금 청산은 무효다. 허가일로부터 허가일로부터 따지죠?
근데 반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금 청산일은 허가일은 뭐야? 이렇게 허가받기 전에, 그러나 허가받기 후에, 허가받은 후 뭐다? 잔금을 받았어. 그럼 정상적인 거래잖아. 허가받고 잔금 받았잖아. 그럼 3번은 뭐다? 허가를 받은 후 대금 청산은 정상적인 거래니까 얘는 양도일 and 말일부터 2개월. 그래서 답은 2번. 허가받고 잔금 받았잖아. 후. 그럼 잔금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 말일 2개월. 그러나 전자가 들어갈 때 대금 청산일은 무효니까 허가일이에요.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 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 and 말일. 이런 식으로. 자, 부담부증이요. 또 나왔다. 말일부터 3개월. 5번 또 나왔다. 누진세율 대상.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아니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되고. 2번.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으면 무효. 전자가 들어가면 허가일이에요. 후자가 들어가면 정상적인 거래니까 뭐다? 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로부터 따지는 것. 자, 80번. 자, 80번도 다 유사 문제입니다. 그죠?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번.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구 예정 신고를 해야 할 자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자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럼 무신고했죠? 그럼 당연히 뭐다? 당연히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한다? 국세청장은 결정한다. 그리고 1. 1의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무신고했잖아. 그럼 정부는 뭐 보고 양도세를 추정해서 계산해? 등기부.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적혀 있잖아. 그래서 등기부에 시 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엉터리도 있어요. 확정하여 그러면 안 돼요? 결정할 수 있다. 3번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 다시 해야 됩니다. 4번은 당연한 얘기고 자 5번 또 나왔다. 이번에는 2천만 원 초과가 아니라 2천만 원 이하는 뒤에 오는 법조문이 뭐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and 2개월.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옳은 지문, 2천만 원 이하니까 틀린 지문이에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 금액. 헷갈리지 마세요. 정답은 5번이라고요. 자, 그 다음 81번. 81번이네요.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세 납세 절차입니다. 1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예정 신고하여야 하며 1000만 원 초과 시는 뭐를 할 수 있다? 분납은 할 수 있다. 뭐를 물어봐? 물납. 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2번 또 나왔네. 2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옳은 지문. 그 3번 예정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강행기정 가산세를 뭐다? 부과된다. 한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했다. 자, 이건 뭐였어? 무신고했잖아.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해서 세금을 늘려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우리들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30일.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알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자, 분양권 1호 자산이잖아. 말일부터 2개월. 근데 언제까지? 7월 말일이니까 9월 30일. 정답은 3번이네요. 3번이라고요.
자, 나머지는 다 유사 문제.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시고요. 자, 83번으로 들어갑니다. 83번. 자, 예정 확정 신고. 1번. 자, 신고를 안 했다. 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붙죠? 자, 신고를 안 했다. 반드시 나눠야 돼요. 하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구분하셔야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자, 무신고하면 무신고세액의 20% 늘어나, 과소신고하면 10% 늘어나, 사기 부정. 사기 부정은 40. 이렇게 일률적으로 늘어나네요. 그러나 납부는 하루하루 따지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1일 몇 프로? 0.022% 이거 법 바뀌었어요. 2.5가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가 2.15 인하됐어요.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1번 무신고 20%. 자, 그다음 2번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를 적용받으면 확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중부과 금지. 한 번만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양도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 그럼 거주자는 세금 내러 어디로 들어가?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이거 틀렸네. 소재지는 비거주자가 쓰는 용어예요. 거주자의 주소지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3번 틀렸네. 그리고 4번. 세법에 따른 예정 신고, 신고를 안 했어. 신고를, 이거 신고를 안 하면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거를 확정 신고를 해. 확정 신고를 하면 요 녀석에 몇 프로를 깎아준다? 50%를 경감합니다. 확정 신고를 해야 돼요. 20, 10에. 그래서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 신고까지 과세할 때는 요거 사기 부정은 그대로 안 깎아주고 요거 무신고세액에 50을 깎아주고 과소신고세액에 50을 깎아줘요. 절반만 적용하겠다. 감면한다. 맞다. 자, 그다음 5번은 납부지연가산세죠? 어쩌고저쩌고 10만 분의 뭐다? 21호 국세 지방세 개정됐어요. 2225 하면 틀려요. 2 맞잖아요. 납부기한. 그래서 이제 2가 이제 붙었잖아. 붙었죠? 이제 가산세가 날라오잖아, 이제.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뀌는 거야? 고지납부로 바뀌잖아요. 이걸 연체된 세액에, 미납부한 세액에 2에도 붙이고 2에도 붙여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럼 납부를 안 해.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연체이자가 붙어야 3%. 이 3%를 지방세에서는 가산금,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가산세.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그러나 지방세에서는, 재산세에서는 아직도 써요. 가산금. 율은 3%가 붙어요. 그래도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국세에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한다. 이거 둘둘. 3% 합쳐서 납부, 지연, 가산세. 단 3%를 지방세에서는 연체이자, 가산금, 지방세에서는 현재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 용어 정리하고요. 자, 84번.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했다. 예정신고 기한이다. 그럼 뭐를 찾아야 돼? 양도일을 찾아야죠. 자, 양도일이 언제다? 잔금지급일이죠? 잔금지급일인데 계약서상 안 따져요. 양도세는 실질 주고받은 날. 계약서는 인정을 안 한다.
언제요? 8월 28일. 양도일이잖아. 자, 뭐를 팔았어요? 부동산. 그럼 예정신고 언제까지 하는 거야? 10월 30일까지, 31일까지 하는 거지. 예정신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왔잖아. 그럼 조심해야죠? 허가를 언제 받았어? 언제 받았어? 9월 28일. 그럼 뭔 뜻이에요?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은 무효. 그럼 예정신고는 허가일로부터 따진다고 그랬어 아까? 그래서 10월. 9월이니까 어떻게 돼? 11월 30일이 되겠죠? 이렇게. 답이 몇 번? 3번. 그러나 허가일이 없다면 10월 30일로 바뀝니다. 근데 딱 보니까 10월 30일 없잖아요. 그죠?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11월 30일. 답이 3번이에요. 절대 10월 말일 하면 틀려요. 이런 거 조심하고요. 자, 85번. 자, 여기까지는 뭐를 배웠어? 국내 거를 배웠어요. 뭐 시험장에 가서 비거주자를 물어보거나 국외 거를 물어보면 조심해야 돼요. 자, 국외 딱 나오잖아. 딱 세 가지를 기억해야죠.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면 5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자. 그 다음 국외 거를 팔 때는 뭐를 안 해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줘. 그 다음 미등기가 없어요. 미등기를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6에서 45를 적용한다. 이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거주자는 5년. 그리고 장기는 안 해줘. 미등기 70% 안 써요. 국외는 실질로 따져 기본세율만 쓴다. 여기서 살붙여가는 겁니다. 자, 85번. 외화를 차입해서 일부를 외화를 차입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네요. 그러다가 양도했다. 1번 국외. 국외 나와있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빼죠. 절대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국외권은 안 써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차감해서 계산한다. 읽는 순간 1번이네. 그 다음 2번. 자, 외화를 차입해서 부동산을 샀죠. 국외에서. 근데 환차익이 일어나.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이 일어나면 벌었잖아.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소득 범위에 제외한다.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 국외권은 250 기본공제 해줍니다. 기본공제는 다 해주는 거야. 그러나 장기는 안 해줘요. 국외 3년 보유하더라도 장특공제는 안 해준다. 미등기 없어요. 실질로 따져요. 그래서 갑은 국외주택 양도 납세무가 있다. 있다. 왜 있어요? 문제에서 5년 이상을 찾아야죠. 문제에서 바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뒀다. 3년이면 없다로 바뀝니다. 5년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8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국내 주택 하나. 국내 하나.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국외 주택과 토지. 그 다음 국외 주택 하나. 그럼 이 녀석은 국내 하나, 국외 하나. 전체는 두 채네. 그러나 세금 계산할 때는 뭐다? 국내, 국외. 두 채지만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1번, 갑이 국내 거를 먼저 팔았네. 그럼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로 봐서 2년 보유하면 2주택이지만 어떻게 된다? 비과세합니다.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를 해줍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그 답은 1번이네. 자, 2번, 갑이 국외 거를 팔았죠?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5년 납세할 의무가 있다. 그럼 3번은 뭐다? 거주자죠? 국내에 주소가 있잖아요.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거주자니까. 자, 4번 국외 거. 국외에서 양도세를 납부했다면 세액공제해 주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외에서 납부한 국외주택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 국외 양도소득금액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납부한 만큼보다 세액공제를 해줄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장특공제는 안 해주지만 기본공제는 기초공제니까 해준다. 받을 수 있다. 그럼 정답은 1번이네. 자, 그 다음 87번. 자, 국외권에. 자, 국외, 기역. 국외는 실질로 따져요. 기역, 오, 임차권. 국내권은 등기돼야 돼. 국외권은 등기불문.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더라도 해당한다. 국외권이니까 오. 국내거면 X입니다. 니은. 또 나왔다. 몇 년간, 5년간, 3년 틀렸네. 틀렸죠? X. 자, 그 다음 미등기는 국외거 6에서 45, 70%는 국내만 써요. 국외는 실질로 따진다고요. 6에서 45, 미등기 없다. 그 다음 장특공제 3년 보유하다도 안 해줘요. 국내 것은 적용한다. 국외 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음. 자, 국외 자산 양도가액은 똑같죠?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로 구한다. 원칙은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시가로 구합니다. 있더라도 원칙을 물어보죠. 실거래가액이 원칙이다. 없을 때만 시가로 구합니다. X. 자, 그리고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외화환산해야죠. 그럼 필요경비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그럼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원화로 환산해야죠. 그래서 짝이 뭐야? 양도가액은 나가는 거죠. 지출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죠.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들어오는 거니까 수령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다. 뭉뚱그려서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뭐를 물어봐? 필요경비는 나가는 거니까 지출일 현재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도 정답은 4번. 틀린 게 4개네요. 그럼 옳은 게 뭐다? 기역, 비읍밖에 없네요. 자, 이 정도만 하면은 시험 보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죠. 88. 국외권에. 다 했어요, 앞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1번. 국외. 몇 년? 5년 이상. 벌써 3년 틀렸네. 자, 2번.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해당 국외에서 외국에서 세금 냈잖아. 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약가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그 세액을 해당 연도 양도소득 금액계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방법만 틀렸네.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뭐다?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 납부한 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증빙서류가 많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3번. 자, 국외것도 원칙이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한다. 그러나 실거래가액이 없을 때는 시가로 구한다 그랬죠?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 그 시가도 확인이 안될 때는 되게 길어. 보충적인 평가를 쓴다. 중요한 거는 국외권은 필요경비 계산공제 안 해준다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국내 것만 해줍니다.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국외권은 안 해줘? 추계결정이 없으니까 국외는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니까. 추계결정은 국내만 하잖아. 국내 것만 해준다. 계산공제. 그 4번은 왜 틀렸다? 기본공제만 적용하죠. 장특공제는 안 해줘. 둘다 적용한다. 틀렸죠? 5번도 아까 당연한 거. 자, 환율 변동. 환차익은 세금이 없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래서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 그럼 정답은 3번밖에 없네. 자, 이렇게 해서 9개까지 끝났네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양도세 마지막 부분. 비과세로 들어가네요. 신고와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 거를 비과세라 그래. 그럼 일단은 큰 틀을 먼저 잡아야 돼. 박스. 파산 선고는 비과세입니다. 망했으니까. 2번. 농지의 교환 분합은 신청에 의해서 감면 조항이에요. 비과세는 신고 안 하는 거. 이거는 신고해야 돼요. 감면 해달라고. 감면 조항이다. 그다음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하면 비과세 조항이네요. 자, 미음은 뭐다?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해서 농지의 대토, 농지의 대토도 감면 조항이다. 그러나 농지의 교환 분합은 비과세 조항이에요. 그리고 비읍, 특별법에 따라 경계의 확정으로 내 땅이 감소됐잖아.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감소되면 국가로부터 조정금을 받아. 이거는 뭐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공부상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지급받은 조정금은 비과세한다. 그럼 요건이 충족되면 다 비과세인데 용어 정리. 농지를 사고 파는 대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비과세가 아니라 신청에서 일정 한도까지 깎아주는 감면 조항이다. 그래서 정답이 디귿과 미음만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90페이지로 넘어가면 가끔 출제되는 게 농지의 교환분합.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교환반업하는 거는 비과세를 한다. 자, 우리 배운 거 한번 걸쳐볼까요? 자, 차액은 큰 편에 얼마이야? 4분의 1이야. 그리고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죠?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 근데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려고 보니까 6개월 만에 수용당해. 부득이하죠. 그럼 이럴 때는 6개월 만에 수용당하더라도 3년 이내에 수용당했다면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 숫자 배열 어떻게 된다 그랬죠? 3, 3, 4분의 1. 이게 90번 답이에요. 자, 기역 3년 이상. 니은 3년 이내 수용. 그 다음 디귿 차액을 물어보네요. 큰 편의 4분의 1. 그래야 세금 혜택이 많죠. 큰 편의 4분의 1. 그럼 정답은 3, 3, 4분의 1이네요. 자, 나머지는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천천히 좀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92번으로 들어갑니다. 92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1세대, 1세대란 거주자만 1세대 혜택이 있어요. 비거주자는 세금 혜택이 없다고요, 원칙이. 비거주자 벌써 틀렸네. 과로, 배우자와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장 이혼했다고 이혼한 거죠? 그러면 포함해서 1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1번이 틀렸네. 자, 그리고 항상 1세대는 양도일 현재 하나. 고가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12억이 넘어가는 거는 제외. 12억까지만 비과세합니다. 고가 조합원 입주권, 고가주택은 제외. 12억 초과는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등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취득 당시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과로는 뭐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하면은 보유 거주를 어떻게 따진다? 2년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3년 이상 계속 보유했다면, 예, 보유 기간을 소급 적용해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3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돼요. 그럼 거주자로 전환하면 거주자가 되죠. 2년 이상이나 3년 이상. 자, 그리고 5번이 바뀌었어요, 법이. 딸린 토지는 무한대가 되면 안 되죠? 그 세법은 실질로 따지니까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합니다. 주택이니까. 자,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바닥면적의 3배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주상공이 나왔다. 딱 하나. 녹지지역은 넓어야죠. 녹지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요것만. 그래도 주상공은 3배까지를 주택에 딸린 토지. 그럼 녹지지역이라고 나오면 몇 배라고 말씀해야 돼요? 5배. 이렇게요. 자, 그 다음 9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 보죠? 연령이 몇세 이상? 30세 이상.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그러나 증여는 안 돼요. 답은 3번. 그 소득이 없더라도 4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중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일 때는 1세대로 봐준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수 없죠. 그러나 미성년자도 어떨 때딱두 가지. 둘 중에 하나. 가족의 사망. 결혼했을 때는 부득이하죠.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세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94번. 자, 1주택, 집 하나, 1번. 자,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분이 각 포인가 뭐다, 동일한 구성원이, 아버지는 땅 주인, 어머니는 건물 주인, 동일한 세대니까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그 다음 2번, 1주택과 상가, 상가는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3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죠? 그럴 때는 여러 사람 세대원이 아니야. 그럼 이럴 때는 주택수가 늘어나. 각각 하나야.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죠. 각각 하나. 지분이 가장 큰자 틀렸네. 그리고 별장이나 기숙사는 주택으로 안 봐. 별장은 사치니까. 기숙사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거죠? 주택으로 안 본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5번. 공부상은 주택이야. 근데 사실상은 영업용이야. 그럼 사실로 과세하죠? 영업용으로 본다. 그럼 주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한다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공동소유는 각자가 하나로 봅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